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빅3 라면 회사들의 2분기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삼양식품이 2분기와 상반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라면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3사 모두 몸집은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에 따라서 표정이 좀 엇갈렸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89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3.2%나 급증했습니다.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 가장 주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오뚜기와 농심의 영업이익은 각각 4.6%와 18.6%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게 됐습니다. 실적을 가른 요인은 아무래도 해외 부문 성과가 가장 컸습니다.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7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활약이 주요했습니다. 미국 법인 삼양 아메리카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5%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외 부문 성과가 중요하다 보니 3사 모두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1위 라면 업계인 농심, 미국에서도 라면 시장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해외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6% 증가한 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 전용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 제2공장의 용기면 라인 증설을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유럽에도 법인을 신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뚜기도 해외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최근에 회사명 영문 표기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OTTOGI에서 OTOKI로 변경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발음하기 쉽고 친숙하게 브랜드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을 통한 현지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오뚜기가 가장 주력으로 보고 있는 해외 시장은 베트남입니다. 지난달에 베트남에서 일명 오빠 라면을 출시하면서 현지인 입맛에 맞는 라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수출 능력 확대에 사활을 걷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불닭볶음면을 더 팔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덜란드에 유럽 판매법인 설립 등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을 크게 장식했는데요. 내년도에 상반기 완공 목표로 밀양의 2공장도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사 모두 하반기 실적 역시 해외 수출이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인탑스입니다. 역시나 오늘 특징주고요. 7%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2,9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매출이 급감하면서 작년에 이제 매출이 확 낮아졌는데 올해부터 다시금 증가 추이로 돌아섰습니다. 인탑스는 일단 뭐 휴대폰 케이스 전문 제조업체로 주 매출처가 삼성전자 그리고 IT 디바이스, 가전제품 이런 이제 삼성전자의 이런 다양한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그 미래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자동차 부품도 만들어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좀 이슈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보행보조 웨이러블 로봇 보핏을 다음 달에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미 이제 뭐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B2B 시제품 관련 최근까지도 이 최종 조립 생산 등 이 보핏을 독점적으로 맡아서 현재 생산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구미 사업장의 생산 라인까지도 구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이슈로 상승력이 조금 이제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누적
지역 순매수력도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되면서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이제 시세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일단 22,000원 정도 자리만 이탈되지 않고 잘 지지받는다면 이대로 25,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상승력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22,000원 자리를 잘 돌파 안착한다면 3만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탑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휴젤인데 휴젤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기업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에 따라서 주가 3% 가깝게 현재 나타내고 있고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27만 3천 원대까지 주가 올라갔는데 요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그렇게 밸류가 좀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동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만 원도 안 했던 종목이 27만 원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가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위치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휴젤뿐만 아니라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대용제약도 마찬가지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고 이 네 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도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해외 쪽 시장 한다면 이제 FB를 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FB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보면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 관련 종목 회사들이 대략 한 3, 4개가 더 있는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저점 잡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데 거의 적게 상승한 회사가 13%, 좀 많게 상승한 회사가 최근 단기간 8월 달 들어서 한 16%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그 FB도 마찬가지로 다들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ASP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중동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남미라든가 아니면 지금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대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뭔가 물꼬가 팍 터지듯이 이렇게 빵 하고 터지는 매출은 아니에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는 각 나라들마다 보톨리움 톡신이라는 게 원래는 이게 사람에게 상당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독소입니다. 이 독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각 나라들마다 이제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한 군데 허가를 받으면 보통 한 군데 허가를 받으면 그 서류를 가지고 또 가져가서 이렇게 허가를 뚝뚝 받으면 끝인데 한 번에 해결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틀리다라는 거죠. 독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각 나라들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나하나 지금 현재 매듭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 임팩트 있게 확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매출에 하반기가 아직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올해 매출에 내년 같은 경우는 3.5배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배라면은 350% 정도 매출 성장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지금 현재 톡신이라든가 필러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거의 40%에서 30%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마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3.5배나 증가한다면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도 주가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할 거고요.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이 저는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중에서 저는 휴젤을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좀 판매량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휴젤 저는 다 좋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아무튼 그중에서 휴젤을 탑티어로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북미 시장에서 지금 이제 어필이 되고 있고 매출 또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보톡스 관련된 필러 관련된 종목은 포트에는 최소한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내년에 실적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대하시고 엄청난 아웃퍼폼을 기대하시고 무조건 저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50일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정을 안 받고 그냥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좋은 종목은 어차피 올라갑니다. 이번에 SK 하이닉스 보세요. 올라가는 거죠. 매일 갭 상승하면서 2%씩 3%씩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날은 7%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매수 시점을 눌림목을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휴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톡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매출 국가가 더 많아진다는 점, 수출 국가가 더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ASP가 높다는 점에서 휴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현대위아입니다. 오늘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번 주 들어서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이제 7월 말경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서 같이 좀 눌렸다가 다시 좀 그때 위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뭐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 상태이고 거기에 이제 2분기 실적까지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기아차랑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부품들을 만들어서 현대기아에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사륜구동 부품 내지는 등속 조인트 부품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차량 부품 신사업으로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현대차그룹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에 이 현재 현대위아가 개발 중인 통합 열관리 부품을 수주해서 납품을 할 예정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력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는 여력과 그리고 수주 이슈 까지도 맞물려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다시 관심을 가져서 매수를 진행해도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뭐 매수는 지금 가격부터 대략 한 5만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세는 단기적으로 5만 5,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만약 이제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받더라도 5만 3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7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